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시각 통해서 종목에 대한 힌트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아,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MTN이트 이상로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인터로즈 이야기 해주셨었는데요. 인터로즈 역시나 네.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수익 AS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뭐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뭐 인터로즈하고 NHN 한국사이버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NHN 한국사이버 결제부터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 주가 자체가 이제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조정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이제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뭐 지난주에 시장 자체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 종목 자체가 나쁘다 뭐 그렇게 보기에 좀 힘들다고 판단하고 다만 여기 이 조정 자체가 좀 나타나면서 이제 우리가 좀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이게 왜 올랐느냐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왜 올랐느냐, 왜 기관의 수급 자체가 들어왔느냐를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결제 서비스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는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이런 뭐랄까 이제 닫혀져 있던 이런 자리 자체를 이번에 강하게 이제 거래량을 실어가면서 이 수급이 손바뀌면서 이제 돌파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바뀌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결제 서비스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다고 판단하고 지금의 조정 이후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그런 가능성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인터로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로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월요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9% 가까이 올랐는데요. 자, 이 4월 24일 일단 양봉이 형성되면서 주가 자체를 이제 추세적인 상승으로 다시 한 번 더 돌려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횡보가 상당히 길었어요.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들이었고, 뭐 일종의 그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었죠. 수렴이 진행되어야지만 주가라는 것은 항상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수렴과 발산을 거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큰 물줄기 안에서 본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수렴 과정 자체가 보자. 뭐 1월, 11월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약 5개월 동안 수렴을 거치고 지금 발산이 되는데 그에 비하면 지금 상승폭 자체는 아직까지 1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일단은 모멘텀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인터로저라든지 아니 휴비츠 같은 업체들은 우리가 이제 환율과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 환율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이런 주가들이 크게 빠지는 부분이 나타났었거든요. 이 경쟁업체들이 대부분 다 일선 기업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 기조로 돌아선다는 것은 해외 시장에서의 일본과의 경쟁력에서 좀 더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아지는 여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트로제라는 주가의 추이 자체도 결국에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환적이고 그에 따라서 일회용에 대한 렌즈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도록 하겠고 여기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힌트를 조금 얻는다면 이 기관의 수급이 상당 부분 지금 들어왔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맥락을 좀 보면 이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이 잘 없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기관이 매도를 많이들 쳐오는 그런 상황이고 뭐 코스피나 코스닥 다 시장이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관이 몇 가지의 선별적인 중소형주에 대해서 수급에 대한 집중화가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다시 한번 더 같이 보시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반등 파동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은 더 강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기관의 수급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글로벌적인 부분에서의 우려감 자체는 상당 부분 완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미국도 실적에 대해서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는 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실적에 대해서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대덕전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대덕전자라고 이제 우리가 그 검색을 해보면 연관 검색어로 이제 삼성전자가 뜨는데
이 대덕전자라는 업체가 이 상당히 뭐랄까요? 기업의 내실이 있는 기업이에요. 요 기업이 이제 전라도 쪽에 있는 기업인데 대덕전자, 그럼 뭐 제 대덕 GDS, 뭐 옛날에 유명했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PCB 또는 우리가 이제 FQCB를 생산한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매출처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130조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 하고도 또 한 가지 더 발표를 했던 것이 협력업체와의 상생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다지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의 5G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5G 관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대덕전자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5G라는 서비스가 정식 서비스가 개통되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도 5G 그 특화된 그 뭐랄까요 이제 스마트폰이 따로 있고요. 거기에 부품도 따로 들어갑니다. 그에 따라서 한 가지에 대한 부품 자체가 지금 납품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단에서 기관에 대한 수급이 상당 부분 들어와 있었는데, 이런 기관의 수급을 잠깐 한번 눈여겨보시면, 앞에서 이런 양봉들이 형성시킬 때마다 적극적인 매수를 우리가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적극적 매수를 기관에 의해서 지금 동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가군요. 앞에서 시세를 움직였을 때 이런 부분에서의 상당 부분 기관의 매수 자체는 우리가 신규적인 매수 유입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자리, 뭐 이런 고가군역을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대덕전자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같이 보실 종목이 한국화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LNG 운반선에 대해서 수주가 지금 3년 동안에 대한 수주가 이미 맥시멈을 넘어섰고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LNG 운반선에 대해서 그리고 LNG 보냉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LNG라는 에너지 보냉제라는 거 그리고 수주를 받는다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매출이 꾸준히 올라온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만약에 수주를 따내게 되면 이 부분 자체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선박 건조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삼성중공업이나 또는 뭐 현대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여기에서 이제 채용에 대해서 계속적인 글을 많이 올려요.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자체에서도 주가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지만 앞으로에 대한 주가가 더욱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한국화분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꾸준히 이제 고가 권역 자체를 돌파하지 못했던 부분이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더 좋아질 건데 아직까지도 이런 박수권에 머물러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3년 동안의 수주에 대한 물량 자체가 주가에 훨씬 더 뭐랄까요? 빠르게 반영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지금에 대한 주가 자체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올라탈 수 있는 이런 여건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관의 매수세인데 그런 기관의 매수 자체가 고가군역에 이미 선반영이 되어서 들어와 있는 과정 자체를 우리가 한번 더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의 이 한국화분 같은 경우에도 주가적인 부분에서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뭐 이런 조선업황에 대해서 달라진다라고 느꼈을 때 우리가 조선주를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어차피 발주가 나가는 것이 대부분 다 LNG 관련 업체들이에요. LNG 운반선이고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한국화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동성화인태 그중에서 이 동성화인텍보다는 매출처가 조금 다변화되어 있고 매출이 다양한 이 한국화분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조선업종 중에서는 이 한국화분이 가장 탑픽이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오늘 한국화분 그리고 대덕전자 이 두 가지 종목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동성화인텍과 한국화분 놓고 고민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화분 힘을 실어주셨네요. 네, MTN 인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